안녕하세요. 군산 갑오징어 낚시 왔습니다. 오늘 10월 19일 물대 1물 이거 간조만조 받았는데 선실에서 자다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편집장이 자각 처리해줄 거예요. 여기 수심 깊다고 하셔가지고 20% 1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 수심 깊은 데가 너구리 더 심한데 장난 아니네요. 수심 깊은데 원래 너무 심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데. 뻘밭입니다, 뻘밭. 오, 한 사셨어. 와. 자, 소장님이 바지 체육 준비하라 하셨는데, 제가 시작부터 바지 하기가 좀 모여가지고, 바로 직결로 합니다. 오,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제 날씨가 춥네요. 오, 내가 본 너울 중에 제일 센 것 같아요. 25cm 정도 했는데 줄였습니다. 15cm. 잠시만요. 네. 우와, 20분도 이렇게 먹히지? 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5호를 써야 되나? 한 마리 하긴 했는데. 엉켜버리네요. 왜, 뭐가 문제지? 앞으로 조금 캐스팅 했다고 그러나? 자, 파란색이 물긴 했는데 저는 가지를 쓰려고 하면 완벽하게 수평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런 애기는 안 씁니다. 그래서 수평 얘기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한 마리 잡았으니까 옆에 분들이 저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가지채비 그럼 저도 가지를 해야 되겠죠. 라인이 0.4인데 가지가 20cm입니다. 20cm라서 쭉 당기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5cm 정도씩 점점 줄여보겠습니다. 가축이 100m로 출동하시면 좀 나중에 양쪽에 손을 당기면 못 불러요. 뭐 가고요? 네. 어이구야. 가지가 너무 긴가봐요. 와, 옆에 난리 났습니다. 자, 가지를 한 7, 8cm 그 정도 줄였습니다. 근데 가지 안 쓰려고 했었는데 선장님이 준비해서 오라고 하시네요. 자, 두 숫째 끊겼나? 20분대.
돌이랑 같이 잡고 올라왔어. 와, 무섭지? 오, 군산 갑오징어는 아랫역 갑오징어야? 엄청 크네요. 불 좀 풀어주세요. 큰 거 작은 거 섞여서 나옵니다. 뒤쪽변 장난 아니세요. 계속 엉키시네, 계속. 자, 너울이 너무 심해서 저는 좀 엉킬 것 같으면 바로 회수해서 채비 바꾸도록 할게요. 너무 너울이 있으니까 감이 없어. 바람이 멈출 생각을 안 해. 채비들 밖으로 가긴 그렇고, 가지긴 가지인데, 아, 얘 그냥 가지가 아닌 듯이. 바짝 당기죠. 한 2cm 될까? 괜찮아, 너무 높나? 아, 좀 낫네. 타고 어? 킥할 만합니다. 아이, 떨어졌어. 아이, 담배 피다가 컸는데. 아이. 어? 일단 갑오징어부터. 일단 얘 좀. 예, 예. 얘 먹물킬까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우, 가지를 길게 쓰시는구나. 예? 가지를 길게 쓰세요. 예. 혹시 예. 아, 결벽기님 맞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시지? 아, 목소리하고 어. 딱 애기 저거 딱 하면 다 알아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긴감 있게 했을 때 딱 목소리 보니까 딱 아이고, 이거 제 직구 살 수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크다. 문어 아니에요, 문어? 오우, 철박인다, 철박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옆에 또 엄청 넓이 잘 잡으시는데, 시청자님이셨어요. 아차가 너무 넓으시니까요, 뒤쪽에, 나는 10개 먼저 해놨으니까, 뒤쪽에 10분만 먼저 드시게요. 올리고 딱 드세요, 풀으니까. 자, 앞쪽에서 풀을게요. 어, 여기 라면도 주네? 어우, 사이즈 큽니다, 이거. 여기 참도 주시나 봐요? 예? 참도 주시나 봐요? 참. 참이요? 예. 아, 예, 예. 예, 처음 타봤습니다. 아, 아침에. 와, 사이즈 좋습니다. 예. 오, 이야. 옆에 시청자님께서 그러시는데, 프로선단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7시 36분입니다, 지금. 갑오징어도 잘 나오고. 아니, 뭐, 8시도 안 됐는데 라면을 주신대. 옆에 시청자님께서 딱 그러시네요. 그 유명한 프로 선단을 모르느냐. 자, 오늘 타보니까 알겠습니다. 오우. 또 네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 한 마리 빼놓고는 사이즈가 다 괜찮아요. 철박이 끌립니다. 아, 담배 피다가 한 마리 놓쳤어. 컨디션이 좋네요. 어제 2시쯤 도착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오히려 배에서 더 신나게 잔 것 같아요. 추천받기는 구독자님 중에 김승범씨 추천을 받고 왔습니다. 짱이다 그래서 오긴 했는데 짱은 짱인 것 같습니다. 가비도 잘 나오고요.
옆에 시청자님 아침부터 계속 잡고 계세요. 와, 바람 물면 진짜 좋겠는데. 바람이 부니까 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끌고 가고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끔씩 당겨봐서 좀 묵직하면 참지라고 그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겠어. 예, 예. 자, 라면 먹고 오겠습니다. 앞쪽에도 라면 준비됐으니까요. 해물라면 한 번씩 드시고 하세요. 뜨거운 차 종류는 뒤쪽에 커피포트랑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 유튜브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맨날 보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라면도요 막 홍합 넣어주셔. 라면에 형, 아, 국물이 시원해서 못 넘기겠어. 아유, 고맙습니다. 오, 프로호 원단 끝내주네요. 여기 아침밥도 주네. 자, 애기 색깔 바꿨습니다. 주황으로. 아, 근데 어죽자원이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여기 터가 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 수심이 좀 깊어도. 근데 고기만 있다면, 갑오징어만 있다면 수심 300m건 300m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많이만 나오면 가는 거죠. 어? 아이고, 계속 민폐네 제가. 저 이거 막 합사긴 해도 0.45거든요? 이렇게 난리지? 가지를 만들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문자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예, 가지를. 예, 그래서 가지를 또 20cm까지 했더니 어우, 감을 못 잡게 했어가지고. 예, 가지 안 쓰고 그냥 그 외바늘채비 직결로 한 거. 그걸 갑오징어는 자기 감이 가장 중요한 거. 예, 예. 아, 요즘에 껌모어도 탔다가, 예, 거기서 꼴찌 했어요. 꼴찌. 그리고 녹동왕 갔다 왔는데 아직, 예, 집사람이 편집 중일 건데, 거기서도 꼴찌 했습니다 제가. 와, 예, 요즘에 아주 슬럼프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를 쓸까 말까 하다가 선장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직결로 하려합니다. 단차는 너무 높게 안 하려고요. 단차 조절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흔들리는 데에서. 아, 단차 한 15cm? 25cm 였었는데 한 8에서 10cm 자른 것 같습니다. 주방이 좀 됐겠지? 전 바람의 아들이 아닌데 출전하는 날마다 바람이 그냥, 올해는 작은 녀석들하고 섞여 있으면 쭉 빨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너울이 있으니까 이거 사치인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날짜를 잘못 들은 제 탓이지. 히트! 와, 이거 제가 민폐 끼쳐서 못하겠네. 제가 25호로 올리겠습니다. 에? 쭈꾸미네? 쭈꾸미네. 아, 심장이 철렁철렁 하네요. 네, 왜요? 아, 왜 이렇게 제가 엉키지? 제가 25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4호인데도 이렇게 날리니, 이거. 됐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싱커가 제가 자꾸 날리네요. 25호로 올리겠습니다. 아, 25호도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제가 많은 고폐질을 해서 25호의 무게를 느끼면 됩니다. 25호보다 좀 느낌이 이상한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묵직하다고 겁내시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막값사 0.45긴 한데 막값사는 정말 자기들 말로는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왕왕 다릅니다. 이거보다 한 노스 낮은 0.35, 그거는 웬만한 브랜드 합사보다 더 얇았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거의 브랜드 합사 1호? 1호 두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원줄이 좀 더 날리고 원줄에 맞는 싱커를 한 호수로 올렸습니다. 25호로. 자, 선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오늘 너울이 너무 심합니다. 진작에 제가 올렸어야 됐어, 추를.
오, 묵직하니까. 잠깐 또 잡거챔질 해봐야죠. 요 무게를 기억해둬요. 입질 없으면 담배를 한 대 펴야지. 술을 안 마신 대신에 담배는 엄청나게 피는 것 같아요. 아, 담배 하나에 끊어기는데 딱 한 마리 오네요. 오히려 추를 올렸어야 됐어. 고맙습니다. 저 25로 올리고 나서 한 마리 잡았어요. 어우, 사이즈 좋아. 이런 사이즈만 계속 나오면. 자, 어, 괜찮으세요? 아, 사이즈 좋은 게 아니고, 옆에 사장님 추하고 엉켜서 올라왔습니다. 어우, 사이즈 되게 큰 놈인 줄 알았어. 히트! 더블 히트야, 더블 히트. 어? 더블 히트 아니네. 말씀드렸죠? 포스 있으시다고. 출처를 나가보면 시청자님들이 더 잘 잡으신다. 이게,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원래 잘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잘 나오네요. 엉켰나? 엉킨 것 같은데? 엉킨 거 아닌가요? 어, 안 엉킨 거면 크다. 아, 엉켰네. 제가 라인 잘 풉니다. 근데 채비 많이 갖고 왔으니까, 채비 많이 갖고 왔을 때는 빨리빨리 끊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자, 시청자님들이시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역사 잡혔을 거예요. 히트! 와, 진짜 잘 잡으신다. 아, 아이고. 예, 수심이 깊고 너울이 심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갑오징어가 조금 슬럼프라 엄청나게 재탄만 했었는데, 수심만 깊으면 괜찮은데 오늘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옆에 시청자님 성격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해주세요. 감으시면 됩니다. 오늘 수심 깊고 너울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여섯 마리. 어, 그렇습니까? 네, 선장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너울 이제 잔잔해질 거라고. 큰 거 같은데? 오! 오, 저, 조심하셔야죠.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땡기세요! 아이고. 어? 설마. 우와, 크다. 오. 어? 오, 깜짝 놀랐어요. 저 엉킨 줄 알고. 히트! 와우. 우와. 손맛은 저도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잠잠해지면 괜찮겠죠. 제가 저로 도망가야겠습니다. 저쪽에 자리가 비었어요? 아니요, 저기 방송사무소 가보려고. 아, 제가 시청자님을 쫓아버리는 유튜버. 아, 구독 끊어야겠어요. 아, 흰색으로 넣은, 어, 흰색이 아닌가요? 예. 핑크. 핑크. 핑크요? 제가 추를 바꿔서 앞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자, 요 녀석 축강 많이 됐을 겁니다. 시청자님을 쫓아버릴 순 없고 제가 한번 가봐야죠. 아니요, 제가 일단 아니요, 제가 한번 가보게요. 으쌰, 으쌰, 으쌰. 어, 여기 좋네. 완전 선수다. 와, 물새 끝내주는데.
이런 날 같은 날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야, 롤러코스터? 바이킹 타는 기분.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 기분. 자, 우리 대로 이동할게요. 뭘로 바꿀까? 그냥 이걸로 해봐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기 흑도로입니다, 흑도. 섬이 시커멓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흑도로입니다. 거기서 그러네. 올려보세요. 이동할게요. 한 마리 딱 잡았는데. 군산 흑도 근처에 갑오징어 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란 고추장 한번 담가보고. 지금 시간이면 9시 넘었을 텐데. 이 시간이면 파란색 먹어줘야 될 텐데. 여긴 또 터가들이니까. 아침에 피딩 타임 잠깐 있었는데. 조금만 더 단차를 내려볼까요? 한 6cm 내렸습니다. 한치가 안 나요? 일단 내려가기 전까지 30분 머크니 풀립니다. 사실 거의 가까이 돼가니까. 내리자마자 한 마리 오네요. 네, 파란색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즈 괜찮네요. 아니다, 철박이보다 조금 작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선수에 줄이 엉켜서 도망가긴 했는데 양쪽 주위를 좀 안 쳐다보게요. 요즘에 제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슬럼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해마로 살아 있으면 있다 하죠. 아, 너울이 좀 죽으니까 좀 나네. 올려보세요. 이동할게요.
있는데 지금 수건 제가 살려고 걸어놨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유 예 저도. 아 형님한테 들어가 있어. 아 예예. 예. 아 저 여기서 묶어 놓으신 줄 알고. 아 아까 너무 심해가지고. 아 예예. 아 예.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몇 개 잡으시던데? 예 네. 다섯 마리 나오네. 몇 마리 잡았는데 묶어가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안 된 거지? 뭐야? 쭈꾸미인가? 오호. 자, 제일 빠르죠. 아유 죄송합니다. 단차를 더 늘려볼까요? 바닥권. 바닥에서 10cm는 물긴 물었는데 더 내려보고 싶습니다. 아 이해 받아. 단차 10cm 이하. 올려보세요. 이동할게요. 여섯 마리 두고 원래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노을이 심하지도 않은데 내가 감을 못 느끼겠어. 히트! 다시 왔어요. 저기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휴. 천국이네, 천국. 천국이에요. 오늘 만조가 11시 22분이네요. 11시 4분이니까 거의 만조 100점. 히트! 잘 잡으신다, 진짜. 레이저로 바꾸셨네? 어우씨. 아이씨 이런 멍청한 이벤트 하다 놓치고 담배 피다 놓치고. 이야 아, 멀리서 보니까 요즈리가 저기구나. 반짝이는 게 좀 화려하구나. 저는 얘는 이제 안 먹는 것 같고 수평으로 레이저라는 녀석들이 잘 잡고. 와 네 마리째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우 사이즈 그냥 레이저만 나오나봐요? 자 일단 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잘 잡으시는 분들 보면 저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어떤 애기가 좋다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감이 좋으시고. 자 올리세요. 일단 집사 하고 하시게요. 앞에서 상 받았으니까요. 다시 일단 리액팅 하고 하시게요. 근데 보고서 잘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럼 넘어가자.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와 프로는 반찬도 좋네. 아 그럼요. 선상 이거 밥 먹는 재미로 타는데.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밥 먹으면 딱 만조네요. 식사를 물놀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마침 참도 주시고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이제 낚시 열심히 하셔라 이런 의미 같은데 한 11시 한 10분 20분 그때쯤에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만조고 좀 있으면 물 살아나면 두 종류는 날물이죠. 예, 없는 실력 있는 실력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장님이 제일 핫하세요. 히트. 오 저도 한 마리 왔어. 오랜만이네 진짜. 오 엉킨 거님이 사이즈 좋은데?
오, 괜찮아요. 히트. 거의 조립대가 9대1 액션입니다. 8대2 이상 되는 거. 8대2, 9대1. 그런 낚싯대들은 챔질을 짧고 임팩 있게 해도 후킹이 잘 되죠. 근데 그 액션은 거의 팔을 높게 드시는 분들, 좀 터프하게 하신 분들은 7대3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짧고 강하게 탁 챔질 하신 분들은 9대1, 8대2 이런 거 선호하시고 하십니다. 어, 히트, 히트. 야, 진짜 두 분이 진짜 잘 잡으신다. 그니까 번갈아 가면서 원투, 원투, 투투투투, 원투, 원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형 포인트 이동할 때 좀 원 받아가지고 반쪽으로 들어가서 오징어 씨알이 좀 닦으라서 반쪽을 잡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25분 정도 이동할게요. 입질도 없네요. 네? 입질도 없어요. 쭈꾸미인가? 어우, 아니네. 누구 거지? 예, 놓을게요. 예. 쭈꾸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오! 히트 가셨어? 갑이네. 나오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한 마리 잡아내신 거 보니까 잡으셨어. 단차도 조금 높죠? 아이고, 멋있다. 쪽발았는데 조그만 놈이니까 쪽발았겠죠? 덩치 크려고. 너무 작다. 잠깐 나오다가 말다가 히트.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쪽으로 진출을 좀 해볼까요? 이게 바지선인가? 와, 나 이거 씨. 오, 장대. 사무장님, 이거 독가시 있는데? 오, 와, 크다. 오우, 이야. 이야, 조립대 멋지게 입니다, 진짜. 선수는 여기 계셨네. 오, 큰데요? 와. 사장님, 요질이에요? 그걸 좀 써야 되겠네요. 수평 만드는 거. 살짝 싱킹. 30cm에 4초 가라앉는 녀석입니다. 엄청나게 공들인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폼을 써가지고 뒤에 수성 페인트를 입혔는데 이게 물 때는 물고 안 물 때 또 안 물고 그러더라고요. 파란색 몇 개만 만들었었는데 다 뜯기고 뭐 하나 남았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천천히. 조류가 조금 있네요, 조금. 저도 한 마리 왔네. 아이고, 작다. 저는 왜 이렇게 작은 것만 물까요? 너무 작다 이거. 그래도 손맛은 좋습니다. 척 피고. 여기 선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도 제가 오는 날이면 배 전체 조항이 안 좋아. 어제도 80수 하신 분 계셨다는데. 근데 가지채비의 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자꾸 안 하다가 하다가 점점 한 번씩 해보는 게 늘어나니까. 작년에는 가지채비가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가지채비로 만했던 것 같은데 가보지만 올해는 뭐 당최 가지채비가 영 감을 못 잡겠어요. 따로 연습이 필요 없었는데 가지채비. 올리세요 이리로 갈게요. 어? 올리세요 그랬는데 잡으셨어. 아 이럴 때가 제일 짜릿하지 않나요? 이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올리세요 했는데 딱 참질해 가지고 걸려서 나올 때. 이야 참. 내가 아침 같았으면 진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아 근데 선생님 진작에 요줄이 쓰시지. 아 아침 썼어요. 근데 아침 쓰셨어요? 그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 오 지금 보니까 후킹 되게 멋있게 하시는데? 이만큼 이렇게 좀 이거 이 비싼 거 훅 이대로 방치하시면 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옆에 거랑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냥 또 너무 안쪽으로 확 집어넣으셔도 안 되고. 아 이제 본전했어. 목표 한 거 같아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비로 처음에 장비 세팅 하실 때도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서 맞출 수 있게 그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래 해가지고 저희는 컨셉이 없었는데 자연히 그냥 서민적으로 컨셉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오 사이즈 좋다. 이런 거 나오면 방생 없죠. 찰박인데. 오! 오! 와, 무지 죄송할 뻔했네. 자, 가지채비가 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 제일 큰 수확 같아요. 가지채비의 감을 찾았다는 거. 아, 진짜. 제가 초본란인데 아예 요즘에 가지채비 감을 몰라가지고. 어 괜찮아요. 방생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바디가 축광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왕눈이가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뒤에 우레탄 폼을 해서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싱커를 와 히트 싱커를 앞에 제가 니퍼로 조금 띄면서 농도 바닷물 농도 3.4%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옆으로 해서 천천히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cm 가라앉는데 4초 정도 걸립니다. 1m 정도 가라앉는데 약 한 13초 정도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아이고 왕눈이는 이렇게 안 되나? 저도 왕눈인데 제가 가지를 쓸 때 바닥을 콕콕 찍고 싶어가지고 바지를 썼는데 그 바닥 콕콕 찍는 걸 잊어버렸었어요.
뭐야? 처음엔 조그만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딸피? 화투 전문용. 딸피? 이쪽 라인이 입질이 좋은가 봅니다, 확실히. 제가 이 수평얘기를 자작을 한 게, 가지를, 채비를 길게 썼는데, 앞코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한 조류에 수평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줄이라든지 야마시타, 걔들은 완벽한 수평이잖아요. 저는 어떤 액션을 주려고 콕콕 찍는 게 아니고, 무게감 느끼려고. 그러다 쭉 끌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 깔짝깔짝 하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조금 바닥에서 조금 콩콩 찍을 때, 매달려 있는지, 안 매달려 있는지, 보고 알아보려고. 그게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와, 세 분이 서 있죠? 또 잡으셨어! 와. 와, 난리 났어, 이제. 히트! 이야. 다들 히트 하시네, 다들. 저 중간에 형님만 딱 히트 하시면 되겠는데. 아이, 잡으실 거예요. 자, 요건 확실한 면방생이죠. 선생님, 파란색 써보셔요. 파란색, 파란색. 예,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오시네. 한 50마리 돼요? 그래, 안 갖고 다닐 것 같은데요. 카운터기 안 갖고 다니시는구나. 예. 카운터기 왜 한번 갖고 다니실만한데? 잡아야지. 이거 누를 시간도 있고 빨리 내려야지. 그러니까 내리는 동안에 누르셔야지. 아, 카운터기 살 카운터기 살 떨어놓고 요즈리 살 떨어놓고. 한 시간 반 남았어요? 맞습니다. 20마리째. 감 찾았어.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 찾았어요. 콕콕 찍다 보면, 뭔가 평소에 콕콕 찍는 거랑 다르게, 뭔가 찍힙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요. 와. 오, 크다. 와. 나무도 진짜 커 보이네. 네. 오우. 오. 아이고, 이제 못 잡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20마리 잡았습니다. 됐어요? 저게 피날레인가? 철박이보다 좀 더 큰 대포알까지는 아닌데, 준 대포 기본을 몰랐지 내가. 오, 릴링하는 거 놓쳤는데. 많이 감 잡았어. 야, 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에이. 감 잡았어. 어, 이건 작지 않아. 네. 멀리로 이동할게요. 쭈꾸미도 잡으니 됐죠? 점점 간 더 잡고 있어. 갑오징어보다 가지채비 감이 더 좋아요.
감사하다. 쭈꾸미인가? 쭈꾸미 같은데? 뭐 사이즈는 적당하네요. 가지가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유형 액션이 나오고. 허친줄을 눌렀더니 아 이거 갑오징어 환장하시겠네. 아, 그래도 뭐 한 마리 더 잡아가나 덜 잡아가나. 자, 프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옆에 계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힌트를 얻었어요. 저만의 낚시. 1년 만이라고 다 잊어버렸던 저만의 낚시. 자, 올리세요. 철수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징어 많이 잡아서 쿨러 가득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거 어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네요. 오늘 바다를 알 수가 없네요. 좋아 좋아. 아 오늘 다른 건 모르겠고 감 찾았다는 게 너무 고맙네요. 무창포 갔다가 무창포에서 거의 꼴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녹동항을 갔죠. 녹동항에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잡았나. 프로우가 너무 좋네요. 밥 뭐 이런 것도 다 좋긴 하지만 오늘 감찾기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잘 탔어 프로우. 자 오늘 프로우와 함께 했습니다. 군산의 서해바다낚시 낚시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배래요. 저는 몰라서 구독자님께 추천받아 갖고 왔는데 사무장님께서 친절하시고 선장님 수심 깊은데도 줄 잘 잡아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저 오늘 열혈 구독자님한테 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막판에 쭈꾸미는 막 쏟아지듯이 잡았고, 갑오징어 요만한 거, 추만한 거 이런 것도 다 인지하게 됐더라고. 아, 예. 아, 아 오전에만 알았으면 좀 잡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 한턱 쏘는 거네. 예, 아 쏘죠 뭔가 이거. 아 근데 제가 술을 끊었는데. 저도. 어 그러세요? 저도 술 안 먹어요. 아, 야 훌륭하시네. 자, 아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예. 와, 예.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네. 네, 편하죠. 와, 뼈를 아예 빼가시네. 와, 딱딱한 곳에 대고 꾹 누르시면 뼈만 쏙 빠집니다. 이야.